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많이 외치니까 또 예배 시간에 또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손을 오른손에 가슴에 좀 한번 얹으시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수 부활 하면 여러분 나의 부활 제가 나의 부활 하면 여러분들 예수 부활 눈치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대명령. 네. 대명령이 아니라 대명령이에요. 오늘 부활 새벽에도 마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눈 것처럼 이제 이어서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봤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덤의 문이 옆에 굴려져서 열려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닫혀있으면 못 나오시니까. 나오실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슥 나타나셨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문이라는 것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참 신비로운 영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이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이 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청년처럼 생긴 천사가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러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새벽에는 부활주일 설교 때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나이를 먹는 곳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약 800년 전에 모세가 있었고 800년 후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천국은 나이 먹지 않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탁드리는데 제발 일찍 가겠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천국은 나이 먹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청년과 같은 청청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참 기대가 돼요. 야, 정말 천국은 가보고 싶은 곳이구나. 사실은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인지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여인들은요 무서움에 떨면서 무덤에서 열심히 내려가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있는 곳,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열한 제자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보편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일곱 귀신이 들렸던 그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부활할 것이다 믿어지지 않았죠. 가보니까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열심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 13절, 14절 계속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11절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13절의 제자라는 것은 그 방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있었던 제자예요. 또 14절의 제자는 열한 사도 제자예요. 다 믿지 않았어요. 왜죠?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에요.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방 안에 모여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짜증나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이 들리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질 못해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드리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 소식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참 믿기 힘든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 제자들,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180도 바뀐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목숨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에 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최소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14절, 15절 연이어서 나오지만 그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적어도 40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요. 왜냐하면 15절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셨어요. 우리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로 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숫자를 다 합치면요, 최소한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한두 명이 봐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아멘. 적당히 눈치껏 아멘 하세요. 벌써 한 달 예배를 안 드리니까 눈치 코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현실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일어나잖아요. 1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이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 상상이나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에 그깟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2만 명이 죽었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믿을 수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2천 명이 죽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든 소식이고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두 가지 하셨어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대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대명령이에요.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근본적인 명령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이죠. 15절 끝머리 보니까 15절 아예 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 구성전 여 성례동 안쪽에 있을 때에는 본당 안에 저 준위층 사이에 이 대명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은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명령이에요.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이 명령을 손에 쥐어주시고 승천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가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절대명령.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명령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부활절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3.1절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8.15 광복절 행사를 치르기에 이 땅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대명령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복음은 세상을 둘로 쪼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과 여전히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처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성령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법 통과되는 것을 막을 각오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 타협합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물을 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럴 리 없어.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의 말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명령은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주의 음성의 명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명령, 절대명령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은 표적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낫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는 것, 이거 목적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믿는 거예요. 믿으면,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침받는다라고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의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전파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고침받는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몹쓸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절대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청년과 같은 천사를 통해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7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로 왜 가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갈릴리로 왜 가야 되느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처음에 예수님과 만났던 곳이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 갈릴리,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자리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제자들이 떠나온 동네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온 동네예요. 부모를 버렸어요. 먹고 살 것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습니다. 동네를 떠날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 숙지를 했을지도 모르죠. 저거 이상한 놈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버리고 떠난 곳, 너희들이 관계되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부모들에게, 네 부모 형제들에게, 너희들을 손가락질하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이고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곳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곳에 가면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심을 보여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화려한 쇼쇼쇼를 벌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쩌면 큰 효과도 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쇼를 하면 정말 큰 퍼포먼스가 될 수 있어, 공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이 적은 촌동네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떠나온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삶의 일터였었어요. 제자들이 왔던 곳이었고 관계된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살라는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은, 부활절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 대명령을 받는 날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날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단순하게 우리는 부활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변치 않은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부활절날 가을에 있을 조이 페스티벌을 위한 태신자 제1차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제1차 태신자 작정할 여력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좀 회복되고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우리가 다시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창대교회가 이 정도로라도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가장 큰 이유와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에 순종해서 물질로 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터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창대교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우리 창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대명령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절대 명령인 대명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불교 국가로 달려갈 거예요. 이슬람 국가로 달려갈 거예요. 저 이웃 일본으로도 달려갈 겁니다. 아울러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다시 재무장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의 절대 명령과 함께 다시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사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일평생 끊쳐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명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일평생 잊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